추수고전 정오경 세 번째. 산이 모여있고 물이 감아돌면 자손이 번창하고, 산이 달아나고 물이 빠르고 세차게 흘러나가면 종이 되어 남에게 의지하여 생활하게 되며, 물이 서쪽을 지나 동쪽으로 가면 제보가 무궁할 것이고, 세 번 휘돌고 나가면 관직은 더욱 오를 것이며, 굽이굽이 굴곡함이 마치 물가의 모래톱처럼 겹겹이 서로 감싸 안으면 가장 높은 관직을 얻게 된다. 기는 바람을 타면 흩어지고 용맥은 물을 만나면 머무르니, 곡절 번신하면서 행룡하여 오는 용맥의 진처가 무기지지이다. 곽박이 말한 기는 물을 만나면 멈춘다는 것과 한 가지 뜻이다. 기가 모이지 못하는 혈은 뼈가 썩을 것이고, 기가 이르지 못하는 혈은 살아있는 사람도 모두 죽을 것이요, 기가 날아가고 새는 혈은 관곽이 뒤집히고 사가 없어질 것이고, 기가 돌아서고 꽉 막힌 혈은 한천의 물이 방울방울 떨어져 내릴 것이니, 이것이 바로 두려운 일이다. 어찌 신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